시연회랍시고 생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충 국민들 개돼지로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못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시연회 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전문가이신 벤자민 윌커슨 선생이 반박하겠습니다. 벤자민 윌커슨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기를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요? 예,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기자증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소송에 관계된 변호사까지도 못 들어가겠어요.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된 예, 소송에 소송 관계된, 담당 변호사도 못 들어가게 예, 하고. 완전히 이거는, 아니, 변호사도 못 들어가는 시연회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시연회 자체가, 그 문제는 뭐냐면, 리셋을 시키면 노멀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정상 동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 경우가 부여에 있던 그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부여에서 어떤 게 일어났죠? 180표가, 1번이 180표 바뀌었죠, 받고, 바뀌었죠. 그다음에 2번이 80표 받다가, 그 다음에,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랩탑 끄고 다 껐다, 그러는데, 또, 뭐라고, 그렇게 했더니, 끈게 아니라, 리셋했다고 그러죠. 아니, 끈게 아니라, 그냥 켜놓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분류기에 있는, 전번에 공개했던 보드가 있잖아요. 네. 거기 리셋 버튼이 있어요. 네. 거기 6개 버튼이 있었는데, 왼쪽에 리셋 버튼이에요. 네. 그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저기 부정으로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김정현님 회원 되신 거 축하하고요. 예, 요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예, 그렇게 보죠. 해서, 너무 빨리 갔어. 가만있어 봐. 저것도 예. 이쪽으로, 오케이. 이거요, 예. 이거는 제가 찍어온 거예요. 여기 찍어왔는데, 네. 여기 보면은, 프로세서가 있고요. 네. 저쪽에 자일랭스가 이게 있는데, 예. 자일랭스고, 예. 이, 암프로세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제일 고급 종류에는, 이게, PC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고급의 칩이에요. 이게 고성능. 고성능의 컴퓨터 칩인데, 워크스테이션 레벨인데, 그것도 뭐를 할수 있냐면, 듀얼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용량체가 두 개로 막 움직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리눅스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작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자일랭스죠. 자일랭스죠. 자일랭스에는 글씨가 참 깨끗하게 써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긴 되게 더러워. 왜 이렇게 점이 많이 찍혔냐고. 그럼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전에 보면은, 장사동에서 게임기 하는 친구들이, 일본 칩을, 보드를 가져오면, 그 칩이 뭔지를 모르기 위해서 갈아버려요. 싹싹 갈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완전히 갈아버리면, 뭐라 그럴 테니까, 대충 밀어서 글씨를 뭉개버렸어, 부분. 어떤 뭔지 모르게 예, 위에를 조금 정확하게 모르게. 빼빠로 갈아버리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이, 이거하고 이쪽 안쪽으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번에 안동 데일리 조충렬 기자가 찍은 사진, 제가 어떻게 찍으라고, 오늘 저 오늘이요. 예. 시연회 할때 들어가서 찍은 거? 시연회 할때그 기자님 보고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찍어주세요. 딱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다 찍어오고 동영상까지 다 찍어온 거예요. 거기, 요 다음을 네, 보세요. 근데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요거에 대해서 기자가 또 질문했어요. 자일랭스. 왜냐면 저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이게 예. 하나 더 있냐 그랬더니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 한다고 선관위가 얘기했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말장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프로세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코프로세서라고 해서, 매스 코프로세서.
그러니까 계산하는 코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곱셈을 한 사이클에 할 수 있고 나선셈도 한 사이클하니까 무지무지하게 고급 저기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워크 스테이션인데 우리가 전문가가 쓰는 IBM의 그 AIX 워크스테이션 같은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 이거 PC하고 틀려요. 이거 PC가 아니라 완전히 PC는 애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고 이거는 멀티 유저 시스템으로 멀티 그 운영 체계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암호를 그 보통 루트 패스워드, 시스템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를 그걸 깨고 들어가서 조작을 시킬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게 예, 이거 자체가 아, 이거랑 요, 이게 요 자체가요. 예, 예, 요, 예, 요 자체가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예, 그거. 예. 아. 그런데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예. 저기 이거, 있는 이거. 디지털 회로요. 예. 자일랭스. 예. 예, 여기 있죠? 저기 예, 자일랭스가 있죠? 예, 예. 자일랭스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런 큰 테이블에 네. 그 게이트, 디지털 랜드 게이트, 노어 게이트 이런 것들이 수만 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엄청난 거네. 예, 거기에 연결선만 없는 거예요. 그 연결선을 펌웨어라는 걸 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아, 펌웨어는 어디 있어요, 지금? 펌웨어는 지금 이쪽에 그, 여기는 없고 아, 여기는 없지만 그 랩탑 컴퓨터 안에 네. 인터페이스가 펌웨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아, 그게 그 장치 관리자 딱 찾아보면 예. 그게 보여요. 예. 그래서 그 펌웨어로 거기다가 써가지고 정상 동작 시키고 네. 리셋되면 정상 동작. 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에 네트워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해킹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극복이기님 감사합니다. 네, 림해산님 감사합니다. 네, 림해산님.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러 경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쪽에 그 랩탑에서 있는 경로가 있고요. 네. 그것도 보통 와이파이를 하면 와이파이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네. 그거를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안 보이게 숨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거나 누가 들어가서 그거 찾아서 딱 보여줄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게, 그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벤자민 일커슨치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저기 너무 구려가지고 그 다음에 네. 더 구린 게 뭐냐 그 다음 네. 장면을 한번 봐봐요. 네. 그 다음 사진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네. 옮겨보세요. 아, 슉 밀어야지.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자일랭스 칩에 선을 깔아가지고 글자를 다 막아버렸잖아. 아,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네,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시연회에서 그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예.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제목해 준 겁니다. 예,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찍은 것보다도 더 못하게끔 다 막고. 지금 이거 더 지저분하네요. 더 긁었죠. 더 긁었네. 더 긁었죠. 지금 잠깐만요. 저 설명을 해야 돼요. 못 보신 분들. 예. 지난번에 벤자민 윌크슨 선생이 찍어온 거는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돼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서 그 때문에 요청을 해서 한번 찍은 게 지난번 사진이고 이거는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회 한답시고 보여줬는데 여기는 손으로. 글씨를 가리고 이게 더 깨졌네. 더 막 갈아버렸네.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갈았을까요? 이 보통 게임기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아, 이름을. 예, 이름을 다 지워버리면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다 지우면 이건 뭐냐고 시비가 걸릴 테니까 조금 보여줬지. 조금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갈았는데 그거 갖고도 많이 알아내니까 겁이 나가지고 더 갈아버린 거예요. 더 갈아버렸네. 네. 아. 완전히 이거는. 아니, 이 칩 위에 뭐가 써 있어요? 글씨가? 원래는? 아, 이게 무슨 칩이라. 그래서 암이라는 거 알았죠? 암 칩이라는 무슨 칩이라는 거 써. 이게 바로 족보를 네. 써 놓은 건데. 네. 족보를 지워버린 거네. 그 다음에 ST 회사에서 나온
막 마이크로 컨트롤 예. 막 시스템이에요. 어허. 근데 더 한번 가보세요. 여기 예. 말고. 예, 여기 말고. 예, 요거. 예. 예. 이, 이것도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처럼 줄이세요. 예. 여기에서 가렸죠. 네. 예? 이 암 프로세서는 더 가렸어. 먼지를 더 겁난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자일랭스요. 자일랭스도 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크레어 가지고 마크로를 가. 요것 때문에 지금 시비가 걸렸다고 지들이 표시해놨어. 아. 어. 근데 이 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정상 동작, 조작 동작, 조작 동작 다 집어넣고도 남을 텐데 네. 이걸 왜 만들었냐고. 이거 들어가고도 이거 없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동작할 부분을 여기다가 조금 옮겨 놓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네. 정상 동작을 한번 딱 깔아서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USB 그 와이파이 그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들어와서 해킹해서 들어와서 이 펌웨어를 바꿔치기 하면 조작값으로 되죠. 아하. 조작값으로 되는데 컴퓨터를 껐다 키면 없어지죠. 정상값이 돼.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기네들이 부정선거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칩이에요. 아, 증거 인멸용이라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아, 이거를 인속에 들어가도 되는데도 아, 안 집어넣고 빼낸 거가. 야, 이건 빼낸 거가 증거 인멸용으로 만든 거야. 고도의 선수가 예. 벤자민 윌커슨 정도의 선수가 이걸 설계를 해서 이걸 만든 거야. 예, 이렇게 만든 아, 거야. 그러니까 아.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거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오브 네. 게이트. 네. 시오브 게이트. 게이트의 바다. 예. 네. 그전에는 필드 프로그램을 뭐 라직 어레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것이 그 칩 자체가 모두 전체 몇만 개의 게이트가 네. 연결을 바꿔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결 바꾸는 거를 펌웨어, 소프트웨어로 이랬다 저랬다 임의의 시간에 임의 이미대로 막 바꿔치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 조작값을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예. 수만 개를 예. 야. 순간순간 바꿔치기 하면서 예, 바꿔치고서 장난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것을 다 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암 프로세서에다가 암 프로세서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안 집어넣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해서 포렌식이 돼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다 보면 이거 조작된다 하고 바로 그 포렌식에 들킬 수 있으니까 네. 저걸 하나 조심하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동작할 때만 갖다 놓고 싹 빠져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 돌아가면서 거기에 다른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한다 그랬죠 네. 예, 순간에 야 이거 치고 빠지기 수법이네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 빠지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뭐 네트워크 없냐고 그 저기 그 랩탑 컴퓨터라고 해서 LG 그램에다가 네. 거기에 장치 관리자가 있거든요. 네. 그 장치 관리자에서 이 칩을 보면 4500이라는 시스템이에요. 네. 4500 시스템에 한 틀이 쓴 거예요. 네. 그 한 틀 시스템에서 4500 시스템을 썼는데 또 웃기는 게 또 뭐냐면 이 한 틀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놈들이야. 왜? 한 이전까지 그 십몇 년을 했다고 했을 때 네. 전체가 한 틀이 쓴 게 아니에요. 네. 미르 시스템인지 한 틀인지 헷갈린 적이 있었죠. 아, 미르가 뭐 수출도 하고 그랬다. 예, 예 미르가 했잖아요. 네. 노무현이 있을 때 이걸 썼어요. 한 틀을. 아.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때는 한투를 안 쓰고 미르를 썼어요. 미르 썼고, 아, 예.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문재인이가 되면서 또 한투를 쓴 거예요. 양쪽에서 부정짓을 해놓고 이쪽에 아닌데는 다른 걸 넣었기 때문에 아닐 수가 있는데 그 이상한 놈이 하는 소리가 다 부정했다고 하면 막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명박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정이 없어요. 어. 네. 그리고 부정을 설사했더라면 대통령 모르게
그 안에 그 뿌락치들이 어. 그 안에 뿌락치들이 그 짓을 해놓고 뒤집어 씌우려고 덤벼드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이게 한트 시스템이 이거 혹시 뒤집어 썼냐고 누가 아, 미는 줄 알고 최종 납품 분량이 미는 줄 알고 이게 그렇게 했더니 한틀이 그러니까 한틀이 뒤집어 쓸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진짜 한틀이 그 짓을 아. 노무현 때도 하고 문재인 때도 하고 야, 그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몸딱 다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그 다음에, 이명박 당선 때, 그 다음에 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는 미르 시스템이었고. 예, 미르 시스템. 이거하고 시스템이 다른 거였고. 다른 거였고.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죠. 아, 그것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예? 예. 아니, 선수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왜냐면, 예. 그거에 18년 동안 이, 부정선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아. 어, 그, 수도 없이 소송을 하고 했는데, 하나도 정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쭉 전자개표기를, 노무현 때,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지금 문재인 때 다 썼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도 부정선거한 거냐, 이명박 정부 때도 부정선거해서 당선된 거냐, 이렇게 우기거든요. 근데 오늘 밝혀진 게 시스템이 다르답니다. 노무현 때 쓴 거하고 이번 문재인 때 쓴 거하고 한틀 시스템 똑같고, 이명박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쓴 거는 미르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부정이 저질러졌고 이번에 더 크게 부정이 저질러졌다 맞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이게 선으로 가리고 했죠. 일부러 가리고 일부러. 예. 그리고 이 얼른 보여줘야 되니까. 예. 어. 아니요, 일부러 가려서 글씨를 모르게 하려고. 글씨를 모르게 예. 사진 예. 찍어도 글씨 모르게. 예. 못 찾게 하려고 이 짓을 했어요. 아 그러면 저 윌커슨 선생이 들어갔으면 아니, 잠깐만 이거 좀 치우고 선 좀 치우고 사진 찍어야 돼요. 이거 치우는데 왜냐면 이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글씨가 여기 크게 볼게요. 글씨가 있는데 요걸 가렸네. 이거 뒤 끝에만 보여. 암이라는 그 글자도 다 가렸죠. 글씨를 가렸네요. 이게 두 개가. 예. 아, 제가 그래. 전번에 찍은 게 없었으면 빡빡 우겼을 거예요. 우겼네. 예. 우겼어. 아.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요거는 많이 페이퍼 같은 거 조금 갈아버렸어요. 갈아버렸네. 페이퍼. 그러니까 아.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시스템이 이게 워크스테이션 레벨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듀얼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소리 뭐냐면 운영 체계가 두 개가 작동한다. 움직여요. 듀얼 오퍼레이션. 네. 두 개가 작동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거고 이 자체로도 충분히 랩탑은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장난감 여기에 비하면 왜냐면 네. 랩탑 안에 있는 CPU에서는 네. 코프로세서가 그 정도 좋은 코프로세서가 안 들어가요. 네. 왜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보통 곱하기 더하기를 많이 해서 곱하기처럼 쓰고 그다음에 그 빼기를 많이 해 갖고 나누기처럼 쓰지 곱하기를 직접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 예. 곱하기를 제가 그거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곱하기 하는 거 계산하고 딱 걸렸네 아주. 예. 그다음에 하는데 그게 이 CPU 코어에서는 최고 크리티컬 패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게 한 사이클이 된다는 거야. 몇 사이클도 아니고 한 사이클. 다른 옛날 시스템 같으면 100사이클이나 200사이클에 한번 동작하는데 이건 한 사이클에 동작하는 네. 거야. 엄청나게 빨라. 이게 여러분들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한다고 생쇼하고 한번 보여준 건데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벤자민 선생한테 이렇게 우리 제공을 해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결정적인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칩인데 이걸 가렸다. 왜냐하면 여기 그 기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있는데 그걸 하면 이게 뭔지 딱 나오는데 그걸 일부러 지난번에 구리 때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미 시스템인지 딱 알아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데 요번에 중앙선관위 이걸 가렸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거를 뭔가 빼뻥가 양쪽을 다 갈아버렸죠. 양쪽을 다 뭔가 갈아 전에보다 갈아버렸어요. 또 글씨가 안 나오게 페이퍼 같은 걸로 갈았다 이게 나왔고요. 이거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암 프로세서 중에는 어느 정도 있냐면 그러니까 저기
패스워드. 예. 그러니까 암호를 해독할 수도 있고 그거를 암호를 걸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집. 어... 예. 완전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써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암호를 풀기도 예. 하고 걸기도 하고. 예. 별의별 짓 다 하는 굉장한 집을. 예. 근데 얘네들이 오늘 이제 해명한 게요. 예. 선관위에서 이 두 개를 왜 굳이 썼냐 그랬더니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해명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거 하나 자체도 네, 엄청 빨래? 엄청 그 PC가 장난감이라고 그랬잖아요. PC가 장난감이라는 건데 저거 하나만 이, 아니 그러니까 PC가 장난감인데 그거는 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뭐가 모자라서 이걸 썼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조작했을 때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걸렸을 때 포렌식이 되면 하나면 포렌식으로 들통날 수 있으니까 두 개로 해서 아니요 그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상 여기에 그 정상 코드와 예.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부정한 예. 것을 여러 개를 다 심어서 그런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시킬 수 있고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포렌식에서 딱 나오면 소프트웨어 딱 하면 바로 들통나잖아요. 들통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 심질 않아. 어. 그리고 거기에는 정상권 하나 놔두고 그걸 예. 이쪽으로 옮기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놓고 이 그러니까 FPGA에다가 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게이트 어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C of gate. 예. 예. 그러니까 그 게이트에다가 그 게이트의 바다. 그러니까 예. 프로그래머블이니까 그 연결선이 바뀌어갖고 러직이 다 바뀔 수 있는 거를 해놓은 거예요. 아. 한 번 딱 올려서 정상 동작하다가 USB든 와이파이든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딱 들어가가지고 이걸 순식간에 바꿔치기 해가지고 예. 다른 짓을 하다가 걸리면 그 증거를 이걸 껐다 키면 증거 인멸이 되죠. 그리고 아. 증거 인멸하려고 여기 위에 보면 이게 리셋 버튼이에요. 이거를 아. 딱 뚜껑 거기 내가 이거 그 아크릴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 열려니까 지난번 구리 선관위에서 네. 네. 아니 그런데 거긴 손도 못 대게 했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 아크릴을 이렇게 열 수가 있대요. 네. 이걸 열 수가 있는데 그게 열어가지고 얼른 이거 이 버튼 예.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리셋이 돼요. 근데 아, 초기화가 되는 거야. 예. 아, 예. 초기화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정상값으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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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다. 그게 부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여해서. 예. 아. 그러면 제대로 시연을 하려면 부여가 같은 일을 일으켜야죠. 걔네들이. 아.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처럼 그렇게 많이 문제가 일어났다면 에러가 왕창 일어났다면 아예 이 시스템 전체가 어. 쓸 수 없는 완전히 더미 시스템, 가비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예요. 쓰레기 아예.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우리 저 계속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 가지고 너무 정하니까 계속 또 보겠습니다. 사진이. 왜 이렇게 안 나가? 아니 이게 우리가 자기 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사진입니까? 여기는 지금 이거 거꾸로 찍은 거예요. 네, 거꾸로 찍은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가 저 위에서 내려와갖고 네, 표가 내려와서 그쪽으로 해서 일로 돌아가요. 예, 네, 리딩을 하는 거죠 이제. 일로 돌아가는데 전번에 그 센서가 저 끝에 있었어요. 두 개가. 예, 예, 센서가. 근데 예. 그거는 하나는 어저께 받은 정보를 딱 하면은 그게 하나는 스펙트럼 센서하고 하나는 그 도장 센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그게 아니고요. 스펙트럼이는 이렇게 넓혀주는 센서. 스펙트럼은 QR코드를 읽는 센서예요. 아, QR코드를 읽고 예. 하나는 도장을 읽는 센서. 예. 근데 QR코드 읽는 센서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 무슨 센서였습니까? 그거는 첫 번째는 그 전체를 읽게끔 하면서 온라인. 그러니까
그 위치를 딱 맞춰주는 센서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장 위치가 어디라를 찾는 거였어요. 그럼 무슨 효과입니까? 그러면 겁니까? 그 QR 저기 QR 센서가 없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는 이쪽 끝에 밑으로 좀 숨어져 있어요. 그거는 아~ 좀 뜯어야지 보여요. 아~ 네, 그 정보까지 지금 제가 받았는데 가서 내가 이거 뜯어보자. 이 속에 QR 센서 있다. 어. 그렇게 내면서 이거 한번 열어보자. QR 센서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 막은 거예요. 아~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심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앞 옆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요. 아까 거로. 예. 아까 거로. 예, 처음으로 네. 전체 꼭대기로 올려 갖고요. 아, 와, 이거 탑 들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죠. 눌러 주세요. 저 눌러 주세요. 예, 예. 자, 이게 첫 번째 거로. 여기 보죠. 지금 어디 보면 이 선이 있죠. 네. 이 선이 있고 저쪽 선이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줄여보세요. 예. 조금 됐어요. 예. 거기 두 개 커넥터가 저쪽에 이쪽에 예, 커넥터가 있고 예. 이쪽에 커넥터가 있거든요. 네. 어딘가 이 커넥터하고 다르게 뭐를 뺐을 거라 QR코드 센서 연결선입니다. 예, 연결선 예. 커넥터가 QR코드를 센서가 다 있었는데 그것을 예. 강제로 제거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토요일 날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거야. 아, 토요일 날, 아,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구리 선관위에,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경찰과 함께 구리 선관위 들어가서 거기에 불 개표기가 이제 보관돼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40분간 있다 왔습니다. 저희가 특종을 잡았는데요. 40분간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나와서 그리고서는 이제 가면서 통화를 해요, 국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게 딱 걸린 게 왜냐면요. 시민단체 분이 쫓아가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뒤로 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관위 직원은 모르고, 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어떻게 국장님한테 저 드릴 테니까, 아, 국장님이 버리세요. 이런 통화가 이봉규 TV에도 특종으로 나갔습니다. 한번 엊그저께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 토요일 날 뽑았다는 게 그거구나 그럼. 그거일 수도 있고 아.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뽑았어. 장난을 치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야. 아. 근데 거기서 뽑은 거는 이쪽에서는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고 예. 하여튼. 예.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걸로 가보겠습니다. 전체를 늘리세요. 이거 미는 것보다 그게 더 빨라요. 이거. 예. 자. 그러면 몇몇이 요거 네. 예. 네.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기가 뒷부분이에요. 이쪽이 뒷부분이고 네. 저쪽이 앞에 그 조작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네. 위쪽으로는 앞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요 뒷부분에 이렇게 각이 진데 그 뒤에는 그 USB 연결선이 있어요. USB 연결선. 예. 예. 보통 회사에서 그 컴퓨터가 있고 랩탑이든가 무슨 노트북이든가 있으면 USB 연결선이 예. 있죠. USB 있죠. 예. 큰 회사들은 그 삼성 같은 데는 그랬을 거야. 그것을 못 쓰게 그 칸을 막아버렸어요. 아, 왜냐면 그 왜? 기밀 정보 빼갈 수도 빼갈 있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바이러스처럼 심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해킹해서 심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막아놨는데 얘네들은 일부러 그런 거를 다섯 개나 만들어놨어요. 에? 하나도 예. 아니고 다섯 개. 근데 그것도 그게 뭐냐면 그 이 USB 아, 네. USB가 어떤 개냐면은 그 USB가 1이 있고요. 네. 버전이 2가 있고 3가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가 달라요. 아. 그냥 3배 속도가 아니라 뭐 몇백 배 속도 이런 식으로 확 달라져요. 아, 그래서 예. 굉장히 고속으로 빼낼 수 있는 그 USB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럼 그 USB로 뭔가 그때 글로 해가지고 무선으로 치고 빼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 덱서스에서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구멍도 있고 저 구멍도 있고 개구멍이 너무 많아. 개구멍이 너무 많아. 예. 아. 야. 자. 그럼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자일랭스하고 그걸 네. 다시 잡은 거예요. 네. 그 지금 칩들이 내가 지금 여기 빨간 게 이걸 마크를 해놨어. 지들이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겁이 나서. 왜 그 마크를 해? 마크 할 필요도 없잖아. 네.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내가 찍은 것보다도 더 못하게 나온 거야. 이거는 그 뭐예요? 저기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 네. 기자 전문 카메라로 찍은 거야 이거. 이 핸드폰하고 이제 질이 틀리죠 질이. 그런데 네.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찍은 그렇게 거예요. 됐는데 더 후지게 나온 거야. 그리고 저쪽에는 조금 또 가려지고. 예. 계속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여기 보면은 여섯 개가 맨 처음에는 펑션 뭐 64개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네. 그걸 자세히 보니까 네. 요건 리셋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붓이 들어가 있어요. 붓이라는 네. 건 뭐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그 운영체계가 있다는 얘기고 네. 운영체계가 있다는 얘기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네. 얘기고 전장장치예요. 전장장치 못 쓰는 분류기에다가 전장장치를 썼기 때문에 원천무효예요. 원천무효예요. 네. 네. 저게 이 컴퓨터 시스템이 네. 기능이 떨어지든 기능이 높든 상관없이 원천무효예요. 저게 이제 왜냐면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의 큰 선거는 전자 개표 시스템을 못 쓰게 선거법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 안에서 주장하는 거는 전산 장치가 전혀 없는 단순 분류기다 이렇게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는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단순 분류기다 그러고 우겼는데 벤자민 윌컨 선생이 이 회로도를 보니까 이건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그것도 아주 고성능 컴퓨터다.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랩탑은 애들 장난감 수준이랍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수준의 컴퓨터다. 전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원천무효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네. 저도 지금 다 보지 않고 너무 많은 자료를 네. 보내주셔서 조중렬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고 이제 보세요. 네. 여기를 확대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ST라고 나왔어요. ST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 다음에 STM이라는 ST는 한틀인가? 아니요. 이거는 원래 그 칩 회사? 예, 칩이 ST가 유럽 회사일 거예요. 네. 마이크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안전. 예, 유럽 회사인데 네. 그거의 마크가 ST 저렇게 좀 이렇게 뉘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식으로 그 ST를 쓰고요. 네. 그다음에 STM 하고 했는데 이거는 32비트 머신이에요. 예. 그러면 32비트에 한 사이클에 저기가 곱셈기가 되고 나눗셈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시스템이거든요. 홍은영님 감사합니다. 네. 홍은영님 말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 32하고 F하고 103이 있고 여기 또 뭐 붙어 있거든요. 네. 많이 찍어 오셨네. 여기 네. 전에 내가 이거 구분을 못했는데 여기까지 밝혀졌어요. 네. 여기는 가렸는데 네, 가렸는데 손으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렸어요. 그거 가린 거야 이제. 네. 거기에 따라서 네. 거기에 어느 칩이냐가 그게 확실히 달라지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 패스워드를 깰 수도 있고 걸 수도 있고 하는 완전히 스파이 칩처럼 스파이 칩. 예. 왜냐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정상하던 사람 그게 시스템 네. 아이디거든요. 네. 시스템 아이디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그 리눅스나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썼으면 루트 패스워드예요. 네. 루트 패스워드가 되면 다 무슨 동작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 루트 패스워드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못 깨는 거예요. 불리기래 이런 회사에서도 못 깨는 건데 네. 그거를 깰 수 있는 칩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칩이 이제 그거는 이게
글자도 안 보이게 다 지워버리고 이게 문제로 심각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예, 또 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자, 자 이건 또 이거 약간 흐린가? 이건 어, 아 그냥 크게 아 작게요. 예, 예. 예.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개의 시스템이 아니라 또 여러 개를 놓고 한꺼번에 찍은 것 같아요. 저기 가려진 게 조금씩 틀리거든요. 예. 저 위에, 위가. 여기 가려진 예, 게. 예. 여기 고개가 조금 가려진. 틀리죠. 아니면 각도에, 각도가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아, 그럴 수도 있고요. 틀릴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 틀이라고 여기가 거꾸로 써 있고 2017년 12월 14일 날 해가지고 납품은 그 다음에 했겠죠? 예, 예.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2018년서부터 쓴 거예요. 야, 2018년부터 이걸 예. 준비했다고 봐야 되네. 2018년서부터 야, 이게 준비를 다 구경을 시키는데 예. 이 한 틀이 노무현이 할 때 쓰고 지금 문재인이 할 때 또 쓴 거예요. 아.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아,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잘 먹힌 인데 좀 크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80석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번엔 간 크게. 예. 지난번에 한번 뭐 하는데 뭐 사람들을 못 알아먹는데 그거 뭐 우리 언제 뭐 따지니까 전부 다 그 노무현 때 해봤더니 됐어요. 잘 모르더라 사람들이. 아, 그럼. 발각도 안 되고 야 노무현도 붙지도 않을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주 좀 야 개헌도 해고 그래야 되니까 대범하게 하자. 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아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문재인에도 붙지도 않을 사람이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5구 대선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 그럼 고고고 또 보시겠습니다. 요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뭐 위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아 이게 가리는 가림막이네요. 예. 근데 제가 왜냐면 많이 찍어오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면 한 글자라도 저 볼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예. 여기 확대를 해보세요. 예. 어이. 자. 최대. 예. 그런데 여기에서 찍힌 거하고 예. 딴 데에서 찍힌 게 조금 이건 더 그 더 긁힌 자국이나고 들긁힌 자국이나고 이 위치가 조금 틀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두 개 다른 시스템을 찍었다는 반증이에요. 어, 이게 각도가 많이 아니라 각도뿐이 아니라. 예. 그러면 두 개를 오늘 씌워냈나? 한 대 아니 여러 대를 깔아놓고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대 씌워낸 거예요. 한 대가 아닌 것 같아요. 각도가 다른 거. 왜냐하면 이게 아크릴이 위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저 선을 치웠다 말았다가 안 돼요. 꼭 하려면 이걸 뚜껑을 열었다가 치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하여간 이거는 네. 맨 처음에 납품했을 때는 이 V자 그 크레용으로 써있는 마크가 없었던 건데 네. 요번에 들통나니까 겁이 나서 지들이 표시해 놓은 거야. 지들 오히려 크레용으로 이상 없다고 하면서 요게 네. 자 그리고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다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찍은 거예요. 오늘 조충렬 기자가 안동데일리의 예, 조충렬 기자. 여기 보세요. 아까가 요 선이 요쪽에 있고 요거는 요쪽으로 있었잖아요. 아무리 각도를 잡아도 그거 아니, 아니란 말이에요. 사진의 각도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쪽에서 카메라를 이쪽에서 들고 이쪽에서 들고 있어. 여러 장 찍으려니까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 그렇게 막, 찍은 건가요? 막 찍은 거예요. 어, 그럴 수 있어요. 한 대 가지고 오늘 시연했다니까. 예. 그렇게 네. 지금 한 대 가지고 시연했습니다. 예, 한 대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진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암프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 확실히 됐고요. 그 암프 마이크로 시스템에는 네트워크도 다 안에서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선의식은 뭐고 다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USB로 그 바꿔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IO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USB만 해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USB가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마스터 다른 시스템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은 슬레이브용으로 노예로 예. 하나 주인님이 있고 여기 노예 노하인이 있네. 예. 여기가 그러니까 뭐라냐면
주범이 있고 네. 그 종범입니다. 예, 종범이 있는 그런 식으로 해놓 네. 해놓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예. 또 한번 보죠. 네. 자 사진을 지금 여러 장을 조충렬 기자가 제공해 주셔서요. 아유, 가르쳐 봐. 고기를 한 손가락으로 하래요. 잠깐만. 아 그러네. 두 손가락이니까. 자, 오케이. 지금 여기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여기 R이라고 돼 있는 건 저기 저항이고 C는 콘덴서고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 인터페이스 하는 거예요. 신호를 어디로 보내고 하면서 버퍼링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이고. 지금 이 안에 이 그 이 칩 안에 PLL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제너레이터 하는 전용 그런 애널로그 회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를 겁대가리 없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전자개표기의 칩의 용도는 뭐냐? 그랬더니 이 답변한 게 모터 센서 처리하기 위한 두 개의 칩을 장착해서 컨트롤하기 위함이다. 속도 느려지는 것 보완하기 위한 성능 효율 위한 설계다. 이렇게 선거 이과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 칩 두 개 쓴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칩 하나가 듣고도 하고도 남을 일을 거를 갖다가 그거를 두 개 썼다. 예, 예.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따로 써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쓴 것보다 두 개 써야지 더 빠를 것 같다. 하나 갖고도 하고도 넘치는데 네. 그게 말 같은 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무선 통신이 저 불가한 무선 통신이 될지 네. 랜 카드가 없다고 그러는데 랜 카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장치 관리자 그거 아이콘에서 빼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를 빼버릴 수 있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 앞 그 키보드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도 없애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임수를 쓰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벤자민 윌컨 선생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못 들어가게 막았으니까. 야. 아, 잠깐만요. 서귀 씨, 서귀님 감사합니다. 서귀님. 자, 그러면은 자 어서 한서를. 예. 요거는 뭡니까? 오케이. 오충렬 기자가 아 조충렬 기자가 사진을 많이 요건 굉장히 깨끗하게 찍었네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를 확대를 해 주세요. 예. 여기요? 그런데 네. 다른 데는 깨끗한데 그거는 왜 지웠네 또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다른 데 깨끗한데 네. 거긴 뭔가 글씨를 지우려고 뭔가 아니요 그 포커싱이 조금 네. 그게 요거보다 높이가 조금 틀려요. 아 그래서 포커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포커싱이 여기가 더 높으면 더 가까워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초점이 조금 틀려지면 그게 왔다 갔다요. 예. 그렇게 지금 그래도 ST는 제대로 보이고 ST는 요거 보이네요. 그게 네. 보이고 그 지금 이 칩들이 그 암아키텍처 라이센스를 받고 그다음에 암아키텍처 라이센스만 암아키텍처 라이센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 우리 뭐 컴퓨터 그거는 모르니까. 뭐냐면 암이라는 게 뭐냐면 네. 어드밴스드 예. 이제 진보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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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밴스드 리스크 그러니까 RI SC 그러니까 Reduce Instruction Set Computing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리스크 그다음에 리스크를 리듀스 예. 줄이기 위한 예. 리스크 리듀스 그래서 암이니까 그 리듀스 리스크 아키텍처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예. 요즘에는 에어컨 조금만 켜주세요. 컴퓨터 에어컨. 시스템을 에어컨 좀 켜주세요. 약한 걸로. 예. 그게 전자 회로를 만들 수가 없어. 아하.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는 그 암아키텍처 라이센스는 누가 갖고 있냐면 원래 영국 거였어요. 예. 그거를
제일교포 손정희 회장이 사버렸어요. 소프트뱅크에서 사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막으면 저기 그 중국에 있는 전자 공장은 다 망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키텍처. 근데 아키텍처만 있다고 그냥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키텍처 라이센스를 삼성에서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아요. 10년, 10년, 11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아키텍처만 라이센스 받았다고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키텍처라는 건 전체 구조를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자세한 회로, 그리고 서킷이나 이런 것은 아키텍처가 이제 집으로 말하면 건축 도면이에요. 건축 도면. 근데 아주 세세한 것, 서킷 회로, 이런 회로가 어떻게 붙어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떤 회사냐면 TI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40년 전에 1980년도 80년도에 그 베이직 캘큘레이터 칩을 만들었어요. 기본 계산기. 기본 계산기 칩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친구가 그대로 그 회사의 명령에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뒤집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만들어갖고 얼마를 물어줬냐면, 기술 제휴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베꼈는데 얼마를 물어줬냐면 1억 달러를 물어줬어요. 아유, 엄청나네. 우리도 말하면 천억 원을 물어준 거네. 지금 돈에 1조예요. 1조, 아, 1조네, 1조. 예, 1조에 지금 돈으로. 그러네. 근데 제가 만드는 칩으로는 1조를 벌어줬어요. 그러니까 1억 달러를 벌어줬는데 200만 원 받았어, 나는. 그 얘기는 뭐 개인적인 얘기 그렇지. 아,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꽁 일을 안 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하느냐, 횡재하는 것만 생각을 하느냐, 그런 바탕을 안 만들어주는 거야. 설계하는 바탕을. 아하. 다음에. 조금만 더 가까이 오세요. 자, 이건 뭡니까? 이것도 같은 사진인데.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찍어 오셨네. 하여튼 뭐는 요만한 증거라도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라도 잡아내려고 지금 하여튼 이거 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 같은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깨끗한 있으면 설명을 하겠는데. 자. 요거는 조금 좀 깨끗하네요. 여기 가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요. 아, 그래도 못해. 아까 조금 나. 그러니까 갈았어요. 갈았어요. 하여튼. 갈긴 갈았는데 확도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참 거기 전에. 여기 보면 저쪽에서 어디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표가 들어와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쪽으로 연결했잖아요. 저쪽에 그 제가 찍은 내 센서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요쪽 끝에 밑에 숨어 있는 그 스펙트럼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까지 들어왔는데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면 가서 좀 열어봐야 돼요. 근데 손도 못 대게 하고 제가 갔을 때 아주 난리 법석을 쳤거든요. 구리성관이에서. 구리성관에서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맨 처음에는 그 QR 센서, QR 코드 센서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다른 데 숨어져 있어요. 자, 여기 좀 그리고 이게 멘털 시스템이잖아요. 설명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런 표시를 했어. 진짜 이거 자기네들이 뭔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막 빼빠로 이렇게 하면서 뭐 표시를 해놓네요. 그 다음에는 이 칩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칩을 뭐 하라고 표시를 해놨고 그거를 조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확실히 그 빼빠로 자르는 거 같은 겁니까? 갈았어요. 그런 칩이 그렇게 막 붙여질 리가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없었던 건데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이렇게 표시하고 파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쪽으로 이 컴퓨터 팔 때 저쪽 끝에는 안 나왔어요. 됐어요. 다음 점. 야, 그렇게 파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각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하나 거의 이쪽으로 갔다 오는 그거는 좀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니 뭐 그거는 반대로 했대요 오늘. 그거는 뭐 그 참 희한해요. 아니 근데 어, 뭐 어쨌든 사진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예. 네. 네. 여기를 맞추니까 여기가 흐려지잖아. 위 높이가 틀려서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거 자, 야, 돋보기 드릴까? 자, 돋보기. 예. 우리 뭐 장비가요? 아날로그 장비, 뭐 컴퓨터 장비 다 있습니다. 예. 꼼짝 마라. 예. 1, 2, 3. 오케이. 오케이. 다 걸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 STM 32F103. 네. 103하고 여기 글자가 나왔는데 내가 한번 여기서 서칭을 해볼게요. 네네. 아, 이게 이제 고유 번호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사람들 주민등록번호처럼요. 고유 번호가 있으면 요 칩이 어떤 칩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칩이 뭔 칩인지 알 수 있으면 거기에 기능, 뭐 용도, 뭐 이게 어떤 데 사용하고 이게 뭐 다 나오는 거니까 엑스레이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벤자민 윌킨슨 선생의 지금 설명에 따르면 이걸 컴퓨터를 팔 때 그걸 이렇게 지우거나 저렇게 흠집을 내는 경우가 없대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시연해 준 컴퓨터, 오늘 시연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게 자국이 나고 뭔가를 또 쓰고 뭔가를 지운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는데 이거는 뭔가 이 그 칩의 그 말하자면 아이덴티티,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주민번호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까지 지금 서칭이 돼요. 네. 그러면 STM 32, 그 다음에 Let me see. F103.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뭔지 지금 안 보여요. 네. 요거. 그 다음에 그래서 글자거든요. 지워졌구나.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수도 이걸 찾아보기 어렵게 그 글자만 딱 나오면 그냥 끝나니까 그걸 쫙 이렇게 아 그런 흐리게. 식으로 지금 뭉개졌고 뭉개졌네요. 부호해. 네.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이게 쫙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한 주자가 원자가 이 가려지면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칩은 네. 저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상인은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저걸 아 중고를 쓴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 가리고 뭔가 저 뭐 찍은 흔적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지우다가 이게 약간 뭐가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아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가네요. 오승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 F103이라는 게 뭐냐면 집요하게 찾고 있습니다. 벤자민 윌커슨 선생이요. 지금 안 보이는 거 지웠는데도 그걸 어떻게 확대해서 돋보기로 보고 해서 지금 주민번호에서 예를 들어서 8자리면 지금 한 지금 5자리는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유추해 가면서 저렇게 지금 그 짱을 내겠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게 암 아키텍처에서 나온 건데, 네. 암 베이스드 32-bit MCU. 그 다음에 그 제조업체는 ST 마이크로닉스. 그 유럽 회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가면 그 저기 암 32-bit 코텍스 M3 CPU 코어가 들어가 있고 아. 여기에 보면은 이게 72 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암 프로세서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 무슨 예. 소리냐면 예.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3기가를 쓰는데 예. 그 어디냐면 3기가를 쓰는데 그거예요? 오케이. 예.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STM 32 뭐 RET6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거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띄워줘 보세요. 저기 뭘 찾아요? 이거를 찾아가지고 야
이게 지금 주민등록번호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걸 막 억지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 그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CISC라고 그래요.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뭐 CISC요. 근데 그거 뭐냐면 자세히 설명할 필요 아니 그거는 뭐, 아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돼. 네, 간단하게. CISC는 예. 인텔 칩이에요. 아, 인텔 칩인데 인텔, 칩이요, 인텔 예. 칩은 명령어가 굉장히 복잡한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RISC는 그 명령어 체계를 줄여가지고 메모리를 늘리면서 속도를 빨리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RISC가 지금 히트를 친 거고 그게 ARM인데 네. 거기에서 지금 1.25 뒤에 이게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뭐 이렇게 되면서 메가헤르츠 단위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라이스톤 2.1이라고 돼 있고 퍼포먼스가 뭐 제로 웨이트 스테이트 메모리 액세스니까 굉장히 빠른 거 하고 싱글 사이클 멀티플리케이션 앤 하드웨어 디비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나누기를 하지 않고요. 하드웨어로 직접 나누게 한 거예요. 와. 그거는 그런 시스템은 제가 만든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에서 인텔 맞죠? IBM에서요. 어. 그 임자한테 딱 걸렸네. 그거를 네.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네. 이쪽에 어디야? 그러니까 랩탑은 이건 장난 완전 장난감. 네. 어? 완전 장난감이 조금만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이거는 미니 자동차. 예. 장난감 자동차라면 네. 이건 스포츠카야. 아. 애들 가지고 노는 요만한 장난감이라면 그 랩탑 컴퓨터가 요거는 지금 스포츠카라면 람보르기니랍니다. 야. 그리고 이 안에 메모리가 그 프레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SRAM이라고 해서 빠른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클락하고 네. 이 리셋 시킬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볼테이지 디텍터도 들어가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안에 그 수종 뭐 발진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저기 리얼타임으로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아이고 주요 아이고 주요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요가 나왔습니다. 이게 PLL4 CPU 클락이라는데 보통 PLL 이거 하나라고 칩 하나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 칩 애널로그 그러니까 믹스 시그널 칩이에요. 네. 그것까지 여러 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야. 거기다가 로파하고 슬림 보드가 있고 스톱도 있고 스탠바드도 있고 아이고 참 이거 아이고, 완전히 아이고도 나오고 주요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그 속에는 원 마이크로 세컨드 AD 컨버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로그 디지털까지 막 바꾸는 그 디지털 프로세싱 칩도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그다음에 컨버전 레인지가 뭐 0에서 하고 듀얼 샘플링 해갖고 홀드하는 그 AD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AD 컨버터가 12비트 굉장히 고성능인데 그것도 채널이 16채널이 들어가 있어요. 이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16채널. 그게 뭐냐면 그 애널로그 신호 하나를 예.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예. 그거 12비트라니까 굉장히 고성능 레졸루션이에요. 그것에 그거 하나를 한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16채널이 있는 거예요. 이야. 조재현님 감사합니다. 조재현. 그 정도면 네. 지금 그 디지털 저기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믹스그널 오실로스코프가 있어요. 그런데 쓰는 거야. 그건 뭐예요? 아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실로스코프는 그건 뭐예요? 파형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애널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 갖고 파형을 보는 그런 건데 거기에 쓰는 저기 에이드 컴퓨터나 이런 것들. 네. 이거는 기계값 하나가 예. 2천만 원짜리야, 2천만 원. 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들어가니까 몇 천만 원짜리를 여기다 만들었어. 아니 야. 돈이 남아 들어갔어?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아니 단순 기계값이 왜 이런 게 들어가? 어? 단순 분류기라며. 단순 분류기라면 AP 마이크 벌써 충분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다가 DMA라는 게 들어갔어요. DMA가 뭐냐면 뭡니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CPU가 동작을 하는데 네. 메모리까지
끼리 메모리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뭐를 카피하느라고 이쪽에 파일을 저쪽으로 옮겨요. 네. 그러면 CPU가 그것을 옮기느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 그리고 이 CPU는 CPU대로 동작을 하고 다이렉트리 메모리 액세스 직접 여기서 저쪽으로 쓰는 전형적인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 채널이 아니고요. 야. 그게 일곱 채널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옮기는 걸 일곱 채널이나 일곱 채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다. 어이없어서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대요. 패럴렐 서포트 시스템에 대해 ADC에다가 그다음에 SPI도 들어가고 아이고 홍은영 거기다 우사트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 그것도 다 그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O 포트. IO 포트는 인풋 아웃풋 포트인데 패스트 인서 패스트 포트예요. 그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건데 그게 80 채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와, 이거 뭐 그래 가지고 이게 20 채널로도 16 채널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32 채널, 51 채널인데 최대 80 채널로 쓸 수 있고 그게 올 매핑업을 온더 16에 그렇게 하고 거기다 인터럽트 그 걸고 뭐, 아이고 한숨이 막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 막 전자기기라고요? 단순 분류기라고 그래. 단순 분류기라고요? 예. 어?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아. 거기다가 디버그 모드가 들어가 있고 시리얼 와이어 디버깅 모드서부터 그다음에 타이머 들어가 있고 뭐 16비트 타이머가 세 개나 들어가 있고. 김킴님 감사합니다. 김킴. 그다음에 시스템 및 모터 컨트롤 해갖고 그 페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 모터 해가지고 굉장히 공성능 다 들어가 있어요. 토마스님 감사하고요.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고도 남아요. 아. 그 엑스 그 자일랭스 필요도 없어요. 하고도 남아. 하고도나 이 여기다 워치독까지 워치독은 뭐냐면 엄청난 일이네. 워치독은 뭐냐면 네트워킹 할 때 저쪽에서 대답을 안 해. 네. 이게 대답을 안 하면 이게 항상 거기에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돌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타이머를 만들어 갖고 워치독이라는 거야. 시간이 딱 되면 끊어버리고 다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워치독이라고 그래요. 네. 그 워치독이 두 개씩이나 있고요. 킬문 TV님 감사합니다. 킬문 TV. 그다음에 USB 2.0 풀 서포트 인터페이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CRC 캘큘레이션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해보면 알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하고. 지금 저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 그렇게 야. 했는데 아까 지금. 103 F 했잖아요. F103 RET6 파트 넘버가 R인지 8인지 RET6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데이터냐면 등대지 기능 감사합니다. 여기 데이터보다 더 어드밴스 되어 있는 걸 수 있어요. 이거는 2015년에 만든 그 데이터 시트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발전된 거예요. 이거보다. 저 뭐야? 더 발전된 거. 5년 전 데이터 시트도 했네, 이거. 5년 전 데이터 시트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썼는데 그거보다 더 발전된 거 쓰는 이야, 거예요. 야, 이거 뭐 이거 이게 단순 분류기라며. 단순 분류기 무슨 반단 분류기. 난K11님 감사합니다. 난K11님. 이야. 그 정도면 이제 이해가 갔죠. 그러네요. 예. 그냥 이 랩탑이 장난감이라는 걸 이해가 갔잖아요. 그 안에는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리고 보드 만든다고 탕탕탕 칩세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딱 칩 하나만 끝나는 거야. 야, 이게 엄청난 칩인가? 이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가서. 야. 아니 그거 하나 쓰고 거기에 운영체계도 하나 쓰는데 두 개를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막 이 짓을 하고 완전히 아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이 정도까지 어느 놀랐어. 정도는 알았는데 나는 이 정도만 알았는데 이게 2015년 스펙이에요. 예. 그러면 저거 전환부를 찾으니까 그 스펙에는 없는 거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네, 아, 찾을 때까지 찾아보자. 찾을 때까지 끝장을 봅시다. 아주 그냥. 네. STM 야. 해가지고 32 시작해서 좋아하고 앉았네. 야. F1 103. 아, 놀랬습니다. 지금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 동안에 예, 여러분들 막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지금 뭐 어이가 없다.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기가 막히다고 그러시고. 여기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예. 나왔어요. 이 지금 그 3RET6 데이터 시트가 나왔어요. 네, 뭐예요? 한번 봅시다. 예. 같이 가. 예. 여기 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PDF 파일로 나왔는데 예. 이거 중에서도 6 다음에 또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6가 있고 TR이 있고 그다음에 XXX가 들어가 있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지워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탁 땡기고 돋보기로 보고 해서 그 나머지는 또 이게 잘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워서 이게 최고 복잡한 거는 하이 덴시티 퍼포먼스. 하이 덴시티 퍼포먼스 Lined arm based 32-bit MCU with 20. Okay, let me see. 네, let me see. 어제 한번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집요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벤자민 윌커슨 선생이 오늘 아주 끝장낼 기세입니다. 집요하게 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거기서 오늘 이 사진 못 찾으면 못 찾으면 잠이 안 와서 네. 저는 그 끝까지 푸는 오늘 이 사진은 안동데일리에 오늘 그 시연회 성관이 시연회에 기자단으로 들어갔던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가 제공해준 사진입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놀랬습니다. 지금 벤자민 선생도 놀래가지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주요가 나왔습니다. 아까 주요 뭐 아이고 나왔고. 에.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컴퓨터 시스템인 줄은 알았지만 컴퓨터 시스템이 장착돼도 원천 무효거든요. 근데 이건 뭐 컴퓨터 정도가 아니라 아,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애들 장난감이래잖아요. 이건 막 어마어마한 게 여기 네, 지금 제가 내 핸드폰으로 해서 다운 받아갖고 이제 그거를 그 PDF 그 데이터 시트를 다운 받았거든요. 네. 이 데이터 시트가 몇 페이지나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데이터 시트만 11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말하면 설명서. 예, 설명서가. 설명서만 117. 매뉴얼이 117페이지야. 어마어마한 거네. 완전 책 한 권이야, 책 한 권. 이 책 칩이 어마어마한 칩이 들어간 거네 이게.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이거 한번 칩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 칩이 어마어마한 거랍니다. 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이 칩이 어마어마한 거랍니다. 지금 이걸 지금 밝혀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벤자민 선생이. 야. 아니 나는 지금 그 이 T는 봤는데 R자를 못 봤는데 여기 있는 분이 그걸 밝혀낸 거야. 그래서 네. RET. RET6까지 찾아냈는데 네. 그 뒤에 또 몇 개가 따라서 안 보여요. 근데 네. 또 갈아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이게 RET6까지 했는데 요 뒤에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게 베이직이야. 기본인 예. 거고 예. 그 정도만 돼도 이거는 게임 오버. 게임 이즈 오버. 게임 이즈 오버. 게임 이즈 오버. 야 게임 끝났다는 얘긴데 완전히 이건 뭐, 이건 뭐 오늘 정도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썩이려고 내가 ST 여기 보면 그 암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고기만 열심히 가렸어. 근데 여기가 여긴지는 몰랐지. 오늘 이 생쇼 시연회를 해서 면제부를 얻고 그냥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딱 걸렸습니다. 벤자민 선생한테. 완전히 어떤 프로세스를 기자가요. 조충렬 기자가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 이런 거 봐도 모르니까 기자니까. 아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아예 들어가기 전에 작전을 짜가지고 다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팀을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찍어라. 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거. 네, 앤디 김님 감사합니다. 네. 그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찾아요. 그러네요. 네. 그분이 자 대단한 일 한 건데요. 아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정확하게 네. 그 지금 있는 정상 동작 했던 시연하고 그러면 그 부여에서 그 부정한 얘기 네. 껐다 켰으니까 네. 그러면 껐다 켜기 전에 그런 게 터졌다면 네. 그 해킹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 또 한번 보여주라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보여줄 수가 없지. 보여주면 당장 들통나니까. 아, 예. 그러니까 야. 살살 장난치고 한번 뭐 찾아보라고. 네. 뭐야. 와이파이 같은 거 있는지 찾아보라고. 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건 검찰에서 찾아야지.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검찰이 나타나야지. 검찰이 죽었어? 최상민님 감사합니다. 최상민님. 아 검찰이 죽었냐고. 한국 검찰은 죽고 한국 경찰은 다 죽었어. 다 발표를 했으면 그거를 수사를 해야지. 저 이분이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걸 이 칩을 보고 나서 이 칩에 들어가서 기능을 보고 나서 지금 뭐 몹시 흥분을 하네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현님,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보다가 그 뭐예요? 예. 그 데이터 시트가 2015년 거라고 예. 이게 좀 늦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그보다 나았는데 저걸 찾으니까 나왔고 그걸 찾았는데 그게 언제 만든 거냐면 그 칩은. 그것도 그 시간에 맞는 거네. 아니, 매뉴얼 설명서만 뭐 아까 117페이지. 117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칩이 됩니다, 이게. 이게 보통 칩이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 나름 여기 유튜브지만 유튜버도 여기 나름대로 방송국이라고 우리도 컴퓨터 좋은 거 갖다 놨는데 저런 컴퓨터는 애들 저 초등학생이 집에서 가져오는 요만한 장난감 자동차래요. 그러면 이거는 램브르기니 스포츠카래요. 게임이 안 되는 거랍니다. 야, 이걸 단순 분류기라고 우겨? 야, 나 진짜. 아, 바깥에 저기 뭐예요? 자일링스를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 기능이면. 근데 그걸 왜 썼을까요? 왜 썼냐면 여기에다 프로그램을 다 해놓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칩에다가 네. 암 아키텍처에 있는 이 32빗 네. MC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읽으면 부정동작 했으면 그게 거기 남잖아요. 증거가 남잖아요. 증거가. 증거 인멸하려고 그거 정상한 것만 여기다 놔두고 나머지 이쪽에 바깥에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게이트를 임의로 연결 임의의 시간에 임의로 연결을 해갖고 다른 펑션, 다른 기능을 만든 거예요. 네. 부정한 것을 여러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번은 1번으로 가야 되고 2번은 2번으로 가야 되고 3번은 3번으로 가야 되고 4번은 4번으로 가야 돼요. 네. 그것을 이렇게도 2번이 1번도 갔다가 몇 개 중에 하나가 1번도 갔다가 3번이 몇 개 중에 하나가 1번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동작을 할 때 파워를 끄면 그게 증거가 인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헌터 시스템 만든 놈을 잡아다가 완전히 털어야 돼요. 완전히 털어야 돼요. 걔네들은 시키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 줬겠죠. 주문하는 대로. 근데 이 시스템이 4,500인데 걔네들이 파는 시스템을 사면은 제가 뭐를 의심했냐면 네. 4,500이라고 똑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IDV 뭐 그 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시스템 보드가 모양이 틀린 거예요.
이거하고.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걔네들은 원래 제대로 동작하는 거를 팔을 수도 있어요. 야. 그랬는데, 이쪽에서 주문할 때, 네. 야, 그거 갖고는 우리 부족해. 부정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해서 아. 만들어줘! 완전히 부정 전문 컴퓨터를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느라고 그 자일런스 칩을 쓴 거예요. 아. 야. 아니, 그거 아니라면 반박을 해봐요! 응. 그러려면 다 회로를 까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다 프로그램을 내가 그 펌웨어를 다 주면 내가 거기에 필요한 그 컴파일러, 그 다음에 디스 컴파일러 이런 거 전부 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읽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부정이 됩니다 하고 내가 증명해 볼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마라 진짜. 아니 해도 정도 이상이지. 이렇게 하고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독일에서고 여러 나라에서 부정이라고 다시는 못 쓰게 벌써 그 10년 전에 다 막아버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한국은 이게 IT강국이야? IT강국? 어? 아니 민주주의? 민주주의 좋아하네. 민주주의를 언제 해봤다고? 민주주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언제 민주주의를 본 줄 알아? 오늘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관위에 가서 젊은 애들이 쫙 써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뭐 5.18 좋아하네. 전부 다 그런 게 그게 민주주의네. 속이면서 쓴 게 그게 민주주의야? 진짜를 찾아내는 게 민주주의지. 내가 오늘 한국이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걸 봤어요. 젊은이들을 보고. 벤자민 선생 말대로 지금 벤자민 윌커슨 선생의 말에 반박을 선관위에서 한다면 벤자민 윌커슨 선생하고 같이 시연을 하면 그걸 조작을 하는 걸 보여주겠답니다. 같이. 코드를 다 내놓으세요. 코드 내놓으시면 어떻게 조작하는 걸 시연해 주겠다니까. 어설프게 저 생쇼하고 오늘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조충렬 기자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되겠네. 이분이 참 의인이시네. 요즘에 의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와서 벤자민 선생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이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니까. 우리 아이가 봐도 모르죠. 그분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노원구 불주먹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방송 보셨겠지만 단순 불륙이라고 우긴 선관위의 말은 센 거짓말이 됐고요. 이거는 컴퓨터 정도가 아니라 컴퓨터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하이 퍼포먼스, 아주 완전히 어마어마한 컴퓨터랍니다. 고성능의 최고 고성능의.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손 드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게임. 왜냐하면 원천무효예요. 전자개표기에 컴퓨터 들어가는 시스템을 쓰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원천무효예요. 근데 컴퓨터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이거를 읽고서는 벤자민 선생님이 주요 소리가 나고 놀래가지고요. 지금부터 다른 유튜브 제 백서스가 지금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방송에서 어디 방송에서 지금 떠들고 있나 봐요. 이거는 저가 MCU라고 싸구려 MCU라고 싸리고 싸구려가 이렇게 고성능이야. 근데 왜 그 싸구려 MCU보다 더 비싼 그 자일랭스는 왜 써? 이게 성능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 친구한테 해갖고 이거 지금 정보를 한번 보내주고 서칭을 해보려고 할게요. 야,
이걸 또 싸구려라고 어디서 또 좀. 아 지금 방송에서 보낸다고 제가 지금 백서스 김정인 대표가 지금 저한테 이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제 이 번호를 주고 이거 이 친구는 듀얼 시리즌십이야. 네. 어?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이거를 보내줄 거예요, 제가. 지금 보내서 그래서 뭘 물어보는 겁니까? 가격을 아니, 물어보니까? 아니, 이게 EMCU가 어느 건지 그 한번 찾아보라고. 네. 보내면 뭐가 다 나오겠죠. 네, 아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오늘 아주 벤자민 선생님 끝장을 보시네요. 다 낱낱이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야, 주민등록증을 깐 겁니다,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누군지를 밝혀낸 겁니다. 아. 야, 이러고 선도 야. 아니 지금 이분은 이제 내 생방송 끝나면 나 픽업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충분히 뭐 충분히 밝혀. 또 한번 보죠. 이제 뭐 네, 있는 또, 거라도 또, 다 봅시다. 까지고. 네, 또 사진 어. 있나요? 예. 뭐 재미 하도 재밌게 놀아 가지고 예. 여기를 좀 한번 또 확대를 해 보세요. 예, 여기요. 예. 예. 아까 그건데 예. 이제 또 보이나 하고 지금 사진을 여러 그러니까 여러 장 뜨니까 어떤 건 안 보이고 어떤 건 보이고 이게 초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 핸드폰 가지고는 거의 되지가 않는 건데 네. 그래도 상당히 잘 찍었던 거예요. 이제 네.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영상이 있다니까요. 영상을 네. 그다음에 또 영상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선명하네. 이건 그런데 칩이 없어졌잖아요. 아, 네. 칩 쪽이 다 없어졌죠. 네. 이 자일랭스만 남은 거야. 네. 네. 또 지나가고요. 또 지금 지나가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네. 리셋이라고 네. 써 있어요. 네, 리셋. 그러니까 네. 뭐냐면 초기화 시키는 거야. 아. 갑자기 전원 안 꺼고 초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 딱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저 부여해서. 네, 그런 식으로. 걔네들 전 이거 안 껐다고 그러는데. 네. 뚜껑 탁 열어놓고 요거 아크릴 뚜껑이 있거든요. 요거 아까 네. 있었어요. 네, 요거 아크릴이에요. 네. 요 위에가 네. 그래서 뿌연 건데 그거를 열고 이걸 딱 눌러놓고 닫아버리면 돼요. 그럼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위치. 그 핸드폰 초기화하는 것처럼 싹 초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 인멸. 그다음에 여기 어디냐면 그 두 번째는 붓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는 예. 뭐냐면 컴퓨터를 부팅한다고 그러죠. 네, 예, 부팅하는. 예. 예. 컴퓨터 아니면 부팅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예. 완전히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저 글자 가지고도. 그러네. 예. 예. 그다음에 스타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톱이 있고 이게 올렸다 내렸다 뭐를 하는데 예를 들어 한 표냐 두 표냐 그것을 올리면서 여기 숫자가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 보기에는. 예, 숫자예요 예. 지금. 예. 그거 예를 들어 5표 하나씩이냐 두 표 하나씩이냐 그것을 아이고 이게 몇 표를 하는 거는 그거를 바꾸는 것 같은 그 이게 업다운이거든요. 네.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이건 다운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건 업이라고 써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표 조작을 5표를 할 거냐 4표를 할 거냐 그거를 여기서 지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아 그렇게 보인다는군요. 아 네. 야 이거 참 잠깐만요. 참, 야, 엄마 이 기가 막혀서 이거 여기 또 이거 또 선명한 게 지금 있습니다. 다른 백서스 그 김 대표도 지금 그 칩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나갖고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고 아버지가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컴퓨터 조사입니까? 어? 컴퓨터. 아니 컴퓨터 조사 아니더라도 네. 미국 말이 편한 친구요. 네. 그러니까 미국 그 스펙을 딱 보고 바로 찾았어. 바로 아, 매뉴얼 그거 아까 매뉴얼을 바로 찾았어. 이게 이만 몇 장이 되는 거? 네. 아 그거. 아, 네. 아.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으면 게 예스.
예스. 아, 맞대네. 끝났네. 예스가 왔네. 오케이. 예스로 그다음. 그냥 아까 얘기한 거. 예, 맞냐고요. 지금 오케이 했고. 아, 참. 아. KS 리님 감사합니다. KS 리님 감사합니다. 아, 예스가 맞다고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아까 했고 이 V 표시가 되는 게 산처럼 돼 있는 거는 네. 구리 선관위에서는 없었던 표시예요. 어어. 이건 없었어요. 요번에 이거를 보여주면서 걔네들이 요거 주의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그렇다면 이걸 갈아라고 펫바로 아. 문질러가지고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좀 지워버리라고 했는지 표시를 했어요. 아. 왜 표시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데는 이 표시 없어요. 이 아 정상적인 표시. 거는 어 없는데 여기는 제가 사진 양쪽에 살짝 있어요. 살짝. 예. 네, 제가 사진 찍은 아, 거에는 없어요. 거기 살짝 있대요. 거기도. 살짝. 어디? 제가 이번에 구리 제 거요? 아, 다시 구리. 한번 봅시다. 아, 구리 쪽에. 그러면 네. 처음으로 가 보죠. 처음으로. 처음에가 구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처음에가 구리에서 찍은 건데. 아. 자, 요게 펜자민 선생님. 이게 예. 네. 이게 처음에 아,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없네. 빨간 V 표시가 없잖아요. 없어.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흐릴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왜 못 찾았냐면 아까 32 F까지 찾았는데 10하고 여기 글자를 못 봤어. 근데 요번에 시연해줬는데 그걸 가르쳐줬어. 아 재밌다. 야 어? 그거 가르쳐 주고 이번에 나와버렸네. 오히려 아니 이걸 안 보여줘 요번 거 안 보여줬으면 못 찾을 건데 더 가르쳐 줬네. 아, 이야 진짜 예, 예. 기가 막히네. 기가 야, 막혀. 예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봅시다. 이제 거기서 조충렬 기자가 동영상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걸 끄고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너무 두 번 눌러서 그래. 요거요? 자, 예, 그러면서 어, 그다음에 맨 마지막 두 번. 예, 예,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음성부터 크게 네, 음성 나오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상황이 나옵니다. 예. 예, 이렇다. 죄송합니다. 여기 뭐 죄송하다고 뭐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 아크릴통을 열고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글씨가 더 잘 보이게. 아 빨간 거 선명하게 이게 체크가 됐네. 예예예. 아니 아, 체크가 됐어요.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여기 빨간 게 체크.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네. 왜냐면 이쪽이 저 위가 위분이고 이쪽 밑에가 앞에 부분이에요. 네. 요 이게 뒤쪽 부분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뭐죠? 빽. 이거 보이죠? 예, 이거. 예, 이거 뭐예요? 이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면서 뒤편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이거. 예. 이 각이 져서 뒤편에 뒤편에 찍은 거예요. 그 USB 다섯 개 나온 자리야. 그 USB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는데 3는 굉장히 최고속으로 빨라진 거예요.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왜 표시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USB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나가면서 뒤에서 지나가면서 슬쩍 꽂아놓고 다른 해킹 조작 딱 해놓고 쓱 빼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와이러스 저기 USB를 꽂아가지고 와이어리스 저기 뭐예요? 그 마우스 쓰는 것처럼 그 랜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랜이 없다는 거는 랜을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아 여기서 랜을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거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누구를 바보들을 알아? 아 I3 V님 감사합니다. 야. 예. 이건 지금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모든 방향에서 다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다 보게 생각하게끔 하려고 저는 어디 부분 부분 찍었으니까 그 부분 부분을 보고 아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딴소리 할까봐 이분이 다 찍은 거예요. 앞뒤를 다 찍어버린 거예요. 전체를 연결을 시켜서. 제가 저 뒤에 부분을 예. 제대로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계속 방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하지 못하게. 그만 찍으라고 이제. 지금 예. 계속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 노트북 분리기 그 저기 예.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 예. 상용 노트북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예. 그렇게 돼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기들이 말하는 분류기 이제 전자개표기죠. 예, 예. 근데 예. 분류기 속에다가 노트북을 꺼냈다 뺐다 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이 두 대인 거예요. 그 속에. 분류기 속에 컴퓨터 시스템이 PC가 하나 있고 예. 전용 컴퓨터가 인베디드 전용 컴퓨터가 또 하나 있고 두 대를 연결해서 다 조작을 한 거예요. 장착된 컴퓨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PC가 있어서 예, PC는 장난감. 장난감. 그 야. 진짜 컴퓨터는 그 안에 있고 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군요. 예. 이거 다들 PC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는가 하는데 그 안에 거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걸 쓴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기가 막히네요. 어? 그리고 이분이 3차원적으로 찍어달라니까 완전히 거꾸로 바로 이걸 옆으로 다 해가지고 제가 찍은 거는 부분적으로 찍었으니까 아, 이거는 우리 거 아니야 하고 오리발 내밀까봐 그걸 찍고 뒤로 가서 찍고 네. 연결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네. 가지고요. 자, 이거를 잘 저 이제 보관해 주세요. 이 영상을. 왜냐하면 이것도 이게 유튜브 이 컨텐츠를 나중에 이게 또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야, 우려입니다. 우려. 그러니까 요거 저 잘 따로 아니 다운 받아 놓으면 돼요. 요 영상을 잘 좀 이거 보관해 바랍니다. 야, 이거 참 아유, 참 맥이 쭉 빠지네요. 이렇게 해 놓고 아이 그 뭐지? 아니 아, 맥이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신나는 건데요. 아, 신나,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구리 거만 봐가지고는 부분적으로 해석을 했잖아. 여기 못 보이는 게 있었어요. 예. 이걸 보니까 또 다 보이는 게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섞어가지고 완벽한 거를 다 해냈으니까 이번에 잘 됐지 뭐. 딱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제가 안 들어갔어도 제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님 보고. 예. 완전히 기자님을 이해를 다 시켰어요. 설명을 다 해가지고 요거 다 설명을 해가지고 질문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기자님 보고 이 설명서부터 찍는 방법부터 이해를 다 시켜서 야. 제가 말씀 원하는 걸 다 해갖고 나왔어요. 이게 저겁니다. 저 성관이가 뛰는 놈이라면 벤자민 윌커슨 선생 나는 놈이야. 나는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야. 아니 IBM 컴퓨터 회로를 만드신 분인데 무슨 어디서 수작을 걸고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사람들이 지금 예? 끝났습니다. 이제 아예 오리발 내밀지 말고 이제 아예 저 반박이고 뭐가 아예 끝났어요. 이제 검찰이 빨리 조사하시고 증거가 또 뭐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아유 뭐 시연이라고 한답시고 자 다 딱 걸렸으니까 아유 뭐 더 이상 뭐 증거 뭐 이거 얘기하지 말고요. 윤석열 총장님 이거 좀 보시고요. 끝냅시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끝내고요. 이제 이제 욕이 나오는데 진짜. 아니 근데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예, 예.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예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밥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밥을 지을 때? 다 짓고 어떻게 하죠? 뜸들이죠. 뜸이 좀 들어서 조금 늦은 거야. 지금 폭발이 되기 전에 뜸들이는 시간이니까 좀 있으면 폭발하는 거야. 다 맛있는 밥이 다 나올 거야. 네. 네.
아이고 우리 벤자민 윌컨슨 선생 고맙습니다. 아 아이 말이 안 나오네. 그 이거 빨리 엔딩 멘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서 빨리. 아 그래도 이 정도 찾았으면 기적이지. 왜냐면 조혜주가 맨 처음에 전자개표기를 들여다놓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 정도를 밝혀놓은 게 한 번도 없으니까 맨날 당했다고요. 맨날 당했는데 지금 제대로 밝혀낸 거야.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계속 뭐 여기저기 뭐 난리예요 지금. 막 우한갤러리 친구들도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요. 어? 완전 지금 보고 있어요. 방송 화이팅 화이팅. 이야 진짜 신나네 신나. 아 이거 큰일 하셨네. 지금 방금 우리. 나오는 거 그 MC로 갑니다. 그 박사님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혹시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얘기 지금 틀고 있나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틀긴 뭘 틀어요. 아니, 그, 아니 그래도 그, 아니, 그 허튼 소리 하는 거 허튼 소리 하면 내가 그거 다 대고 다 반박할 수도 있어. 그럼 저 뭐 내리고 뭐라고 또 나와서 또 반박하시면 되니까. 합시다. 까지. 예, 예. 내가 일일이 다 반박을 할 수 네. 있어. 자 오늘로서 완전히 화룡정정 용의 눈을 딱 찍었습니다. 그냥 게임이즈오버 딱 깔끔하게 오늘서 이 방송으로서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요. 벤자민 윌커슨 선생의 이 말에 반박을 선관위가 하신다면 윌커슨 선생 초청하셔서 그거 회로도 내놓고 반대로 조작을 시험을 보이겠다니까 그걸 한 정보를 다 정보 다 주고 공개해야죠. 공개하고 네. 자 자신 있으면 공개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 이제 빨리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뭘 우물쭈물하면요 검찰도 나중에 국민들한테요 완전히 진짜 마지막 그래도 윤석열 총장 우리 저 기대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이제는 더 멈못 하시지 마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끝내 주십시오. 네. 그래야 큰 불상사가 안 나요. 검찰에서 끝내주고 선관위가 인정하고 이거 어느 정도 개방해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해킹 전 세계 해커들을 덤벼라 오동작 시켜봐라 그러면 하루 만에 이게 다 도통날 거야. 야 그렇죠. 아유 참 아유 어제 뭐 아유 이제 맨콩 김님 감사하고요. 맨콩 김님 그 다음에 예, 마일러브 골프님 회원되신 거 환영합니다. 임선달님 예, 감사하고요. 해품달님 예, 감사합니다. 미처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라리님 감사합니다. 라리님 예, KS리님 감사하고요. 아유, 뭐 아까 예, 벤자민 선생 그냥 오늘 완전 흥분하셔가지고 아, 저기 그냥 아까 처음이야. 아 처음. 제 이름 나온 거야. 네네.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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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PW 세미콘덕터 랩스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 오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럼요. 예, 맞아요. 후원, 자발적 후원도 해주시고. 네. 전부 다 해주세요. 아, 이거 다 깨놓으실 거예요. 네,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이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28일. 예. 9월 아니 5월 28일. 흥분해가지고 달도 막 바쁘네. 2020년 5월 28일 대한민국 4.15 총선의 부정선거 컴퓨터 시스템의 정체를 완전히 오늘 해부했습니다. 이것으로 결판이 난 겁니다. 다른 뭐 증거들도 엄청 많고요. 자 이제. 검찰의 액션을 기다리면서요. 저희는 또 내일서부터도 또 계속해서 저쪽에서 대응이 나오면 계속해서 여기서도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벤자민 박사
윌커스 선생님 박수 쳐드립니다. 아유, 큰일 하셨습니다. 네. 예, 그동안 애써 주신 다른 분들도요. 특히 아까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분이 사진 그렇게 아유, 완전히 다 그... 찍어서 제공해 주신 거 그분도 큰일 하셨고요. 그럼요. 조충렬 기자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 민경욱 의원, 그다음에 오늘 또 의인이 나타났어요. 그 투표지 6장 흔든 거에 민경욱 의원이 그다음에 고초를 걸었는데 내가 민경욱 의원한테 줬노라 하고 나타난 분이 계십니다. 예. 이종호 선생 오늘 아침에 같이 기자회견했는데 이렇게 의인들이 야 이게 안 돼요 이제 아유 더 망신 당하기 전에 빨리 손 드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슈퍼챗 쏴주신 분들 회원 가입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벤자민 선생 유튜브도 많이 들어가 주시죠. 고맙습니다.